약간 뜨거운 바람으로 합니다. 뒷머리의 포인트는 뭐냐면 이 약간 넉살 래퍼 넉 이건 좀 귀여운 카메라 체크 1, 2 반갑습니다 여러분 영둥입니다 오늘은 젖은 머리로 왔는데요 왜 이렇게 젖은 머리로 등장했냐면 댓글들에서 이제 그 드라이하는 방법을 되게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장발 드라이하는 방법을 한번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우선은 질문들 중에서 긴머리 파마 한 거냐 고데기 한 거냐 아니면 뭐 그냥 펌 한 거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았는데 저는 머리에 아무 짓도 안 했습니다 그냥 딱 옆머리 정리하는 거 저 영상에서 보셨듯이 옆머리 정리하는 것만 딱 제가 하고 아무 짓도 안 했어요 근데 왜 이렇게 됐냐면 원래 제가 반곱슬이에요 네 원래 머리에 반곱슬기가 있어서 이렇게 끝에 보시다시피 이렇게 끝에 이렇게 휘어 있어요 우선 지금 딱 수건으로 말린 그 상태예요 딱 그 젖은 머리 상태 보이시죠? 여기서 어떻게 하냐면은 내리면서 이렇게 말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내리면서 말리면은 큰일 납니다 다시 못 올려요 10개 손가락을 다 이용해서 싹 넘겨줘야 돼요 이게 손가락으로 이렇게 안 넘기고 이렇게 넘겨버리면은 머리가 중간에 막 엉켜 있거든요 그러면은 좀 안 좋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손가락으로 빗질하듯이 이렇게 싹 넘겨줘야 머리 꼬이는 게 없어요 여러분들도 항상 일이 꼬이지 않고 잘 풀렸으면 좋겠네요 아무튼 드라이지를 한번 해볼 건데 저는 완전 간단하게 시작은 일단 그냥 넘기면서 말려줄게요 아 그리고 알려드릴 거는 벌써 괜찮은데? 아닌가? 막 이렇게 터는 게 아니라 그 손가락을 이렇게 사이에 넣어서 이렇게 털어주면은 좀 뿌리랑 같이 말리는 것 같아 너무 막 털면은 머리가 좀 이상하게 드라이 기질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손가락 넣어서 그러면 벌써 이제 머리가 좀 고정이 됐죠 여기 이렇게 해도 여기가 살짝 힘이 있어요 아무리 길어도 약간의 힘이 들어가 있습니다 딱 정리를 하자면 넘기면서 말리는데 이 양쪽 뿌리부터 말려주면 됩니다 뿌리가 위로 이렇게 설 수 있게 뿌리가 이렇게 뒤로 넘어가면서 말려주시면 될 것 같아요 계속 말려볼게요 이게 장발이 진짜 머리가 안 말라요 아 참고로 저는 항상 뜨거운 바람으로 합니다 뜨거운 바람 차가운 바람이 좋다고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저는 차가우면 너무 머리가 안 말라요 네, 아무튼 지금 잘 보시면 이쪽 머리는 거의 다 말랐습니다 완벽하게 마른 건 아닌데 이제 뒷머리가 남았는데 그 이제 저의 뒷머리의 포인트는 뭐냐면 막 털어주셔야 돼요 지금도 이미 좀 꼬여 있죠 이거를 이렇게 잘 말리면 펴지거든요 잘 말리면 일자로 쭉 펴지는 펴지진 않은데 어쨌든 일자로 피는 것보다는 저는 좀 여기가 날아가는 걸 좋아해서 이거 펌 했냐고 여쭤보시는 분들이 있을 정도로 여기가 많이 꼬여 있는 걸 좋아해요 그래서 여기는 그냥 개 털어주시면 됩니다 그냥 있는 힘껏 다 털어주세요 여러분 보시면 여기가 이제 좀 털이 날리고 있습니다 저는 앞에서 봐도 뒷머리가 이렇게 보이는 걸 좋아해요 네, 이렇게 해서 전체적인 그 드라이 방법은 다 말씀드린 것 같아요 이게 지금 완벽하게 다 된 건 아니거든요 여러분 완벽하게 하려면 다 말려야 되긴 하는데 지금 딱 그 방법만 말씀드린 거예요 양 옆쪽 머리 뿌리부터 이렇게 넘기면서 말려주시고 여기도 똑같이 뿌리부터 넘기면서 말려주시고 그 다음에 어느 정도 이렇게 앞머리가 이렇게 넘어가면서 정리가 되면 뒷머리를 이렇게 그냥 미친 듯이 털어주면 됩니다 지금도 살짝 보시면 물기가 있는데 저는 사실 좀 젖은 상태로 출근하는 편입니다 또 젖은 머리에 또 멋이 있기 때문에 사실상 저는 이게 드라이가 끝이에요 이러고 그냥 나갑니다 근데 이게 제가 뿌리부터 말린 이유를 설명드리면 이 옆머리를 이렇게 뿌리부터 이렇게 넘기면서 말려주면은 이 뒤통수가 살짝 뜨거든요 여러분 장발들의 조금 엉성하고 조금 이상한 특징이 뭐냐면
드라이를 잘못해서 이렇게 뒤통수가 이렇게 완전 꽉 눌려있어요. 뒤통수가 눌리면 굉장히 이상하거든요. 뒷머리에 이렇게 볼륨이 살짝 있어야 됩니다. 그거를 이제 이 드라이기질로 해주는 거예요. 그래서 이렇게 뿌리부터 넘기면서 이렇게 말려주는 겁니다. 이 장발과 모자를 합쳐서 코디하는 거를 살짝만 보여드리고, 이번 영상은 간단하게, 네,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모자 좀 가져올게요. 이걸로 보여드려야겠다. 보시면 제가 이렇게 모자가 엄청 많아요. 엄청 많은 것까지는 아닌데, 모자랑 같이 코디하는 걸 좋아해서 모자를 하나하나 사다 보니까 이렇게 됐습니다. 우선 제가 좋아하는 이 모자부터. 아무튼 내가 왜 뒷머리를 이렇게 날리면서 말렸냐, 바로 이렇게 모자를 썼을 때 뒤에 이렇게 살짝 나오는 거 있죠. 이게 약간 넉살, 래퍼 넉살님 스타일. 약간 넉살이거든요. 이렇게 해서 보여드릴 수가 있습니다. 네, 이거는 정말 이제 개성이란 말 그만 써야겠다. 개성이 있는 것 같아요. 그리고 이제 캡모자 말고 비니. 비니랑 같이 스타일링하면, 이건 좀 귀여운 비니인데, 지금 옷이랑 어울리진 않습니다, 여러분. 이 모자랑 머리카락만 봐주세요. 아, 이거 좀 별론데? 아무튼 이건 좀 귀여운 모자인데, 이거랑 이렇게 비니 뒤에 이거 머리 나오는 거 정말 이쁘거든요. 이게 지금 검은 비니를 친구한테 빌려줘서 검은 비니를 보여드릴 수가 없네요. 이거 굉장히, 이것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이제 또 이거는 약간 제가 지금 요즘 밀고 있는 스타일인데, 반다나입니다, 여러분. 반다나는 진짜 잘안 하시는데, 이 반다나는 조금 빈티지 하거든요, 여러분. 머리 이렇게 누르면은 좀 이라시아이마스 이런 느낌이 나는데, 여기 옆머리를 손가락으로 빼주시면, 이거는 이제 이 옷이랑 약간 어울리는 그런 빈티지한 멋이 있네요. 어때요? 좀 봐줄만한 코디인가요, 여러분? 이거는 제가 좀 도전적으로 하고 있는 그런 패션이라서, 자주 입지는 않고 가끔 코디하면은 좀 특별해서 좋더라고요. 네, 눈에 띄어서. 그리고 이거는 아빠가 조기축구할 때 쓰는 헤어밴드인데, 이거는 그냥 무난한 것 같아요. 뭔가 되게 특별하지도 않고, 이거는 그냥 봐줄만한 것 같습니다. 이거는 약간 빈티지지만 좀 트레이닝복? 이런 거랑 입으면 좀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. 네, 아무튼 여러분, 오늘 이 장발의 드라이와 약간의 스타일링을 좀 보여드렸는데, 이거는 이제 공식적인 무슨 룰이 있는 건 아니고, 그냥 제가 혼자서 그냥 평소에 하는 방식을 말씀드린 거거든요. 그래서 또 이제 생머리거나 뭐 저랑 머리 스타일이 다르신 분들, 이런 분들은 또 이렇게 똑같이 해도 좀 다르게 될 수도 있고, 또 마음에 안들 수도 있어요. 네, 이거는 정말 좀 아마추어적인 꿀팁을 말씀드린 거기 때문에, 저만 너무 따라 하려고 하는 것보다는 약간 참고하시는 거나, 뭐 아니면 또 본인만의 새로운 방법을 하나 만들어 가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. 오늘 좀 부족하지만 장발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, 앞으로 장발 컨텐츠는 조금 자주 나올 것 같긴 해요. 어쨌든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시청해주셔서 뭐해? 감사합니다.